우리나라 옛 이야기. 하늘나라 복숭아를 얻은 아이.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늦게 얻은 아들을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하게 여겼답니다. 밤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금을 주면 너를 살까? 은을 주면 너를 살까? 나라에는 충신둥이, 부모에는 효자둥이, 어화둥둥 내 사랑아. 정답게 살던 아버지와 아들을 시샘이라도 한 것일까요? 아버지는 그만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병을 고쳐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며 약도 지어보고 병을 낫게 한다는 약초를 찾아 깊고 험한 산속을 겁도 없이 돌아다니기도 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해만 갔답니다. 아버지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아들은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자신의 효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날마다 뒷산 폭포물에 목욕을 하고 바위에 꿇어앉아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 병을 낫게 해주세요. 아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1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폭포 위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개옷이 하늘하늘 날아내렸어요. 주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옷이었습니다. 보드랍기가 병아리 솜털 같고 가볍기가 새털 같은 옷에서는 꽃냄새보다 더 그윽한 향기까지 났답니다. 누구의 옷일까? 이 세상 사람 옷 같지가 않아. 아들은 아름다운 날개옷을 들고 벼랑을 기어올라 폭포 위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물속에서 벌거벗은 젊은 여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얼핏 보기에도 예사 사람 같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날개옷을 나뭇가지에 걸쳐놓고 돌아서서 말했어요. 이 옷이 폭포 아래로 날아왔기에 주워왔습니다. 젊은 여자는 그 옷을 받아 입고 말했어요. 저는 하늘나라의 선녀인데 목욕을 하던 중 날개옷이 날아가 버려서 애를 태우던 참이었어요. 그 옷이 없으면 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을 들은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선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녀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선녀님이 다정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아서 꿈을 꾸는 듯 정신이 아득해진 아들은 선녀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말해보세요.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면 함께 갈 수도 있답니다. 산새의 노랫소리보다 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선녀님이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하늘나라가 살기 좋고 아름답다 해도 병든 아버지를 두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요. 더구나 아버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선녀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두 손을 모아진 아들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살려달라니요? 선녀님이 아들의 손을 살포시 잡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앓고 계신데 아무리 약을 써봐도 효험이 없어요. 오늘도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고 있는데 날개옷이 날아온 거예요. 아들의 소원을 들은 선녀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제가 하느님께 말씀드려 하늘나라 복숭아를 따다 줄게요.
그 복숭아를 드시면 아버님의 병은 씻은 듯이 나을 거예요. 아, 선녀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아들은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답니다. 은혜라니요? 당치 않아요. 제가 당신의 은혜를 갚는 것이지요. 선녀님이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오더니 선녀님 곁에 어리였습니다. 선녀님은 그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들은 꿈인지 생신지도 모른 채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요. 얼마 후에 오색 구름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구름이 걷히자 선녀님의 고운 모습이 나타났어요. 선녀님의 손에는 잘 익은 복숭아 두 개가 들려 있었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늘나라 복숭아를 받아든 아들은 거듭거듭 절을 했습니다. 아들이 절을 하는 사이 또다시 오색 구름이 일어 선녀님의 몸을 휘감고 올라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은 선녀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오색 구름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자 아들은 복숭아를 품에 안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엎어질 듯 넘어질 듯 숨 가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병든 아버지는 힘없이 아들을 올려다 보았어요. 하늘나라 복숭아를 구해왔어요. 이 복숭아를 잡수시면 아버지의 병이 씻은 듯이 낫는데요. 아들은 아버지의 몸을 일으켜 안고 복숭아를 잡수시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복숭아를 먹고 기운을 차렸어요. 언제 알았냐는 듯 건강해졌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버지는 예전처럼 아들을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수명장수 부귀동아 어화동에 내 사랑이야.